음악 가우디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윤입니다. 예, 오늘 참 평소하고 좀 다른 스케일이 좀 급이 다른 스피커를 예, 만나보는 시간입니다. 그리폰의 코도라는 스피커예요. 그리폰 제품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매장이나 그 다음에 기타 일반 주거 공간에서도 이렇게 특히 최근 제품으로 오면서 이렇게 쉽게 마주칠 수 있는 제품이 아니죠. 그 앰프들도 앰프 정도, 앰프 이제 뭐 디아블로 300 같은 인티 앰프들은 이제 참 많이 파퓰러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파워 앰프급쯤 되면 이게 좀 덩치도 크고 사이즈 자체를 이렇게 큰 걸 좋아하는 분들 위주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좀 제한돼 있습니다. 근데 스피커는 조금 더 어려워요. 그 일반 아파트 공간에서 구사하기가 일단 어렵고 뭐 중간 사이즈 제품들이 있긴 하지만 그리폰에 이제 제가 말하는 건 오늘 볼 이런 코도 같은 스피커들 대형기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전용 시청 공간이 있는 그리고 조금 공간도 넓고 이렇게 좀 크게 큰 음량과 좀 더 그런 스케일 있는 소리를 위주로 들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공간을 갖춘 채로 가능한 구현이 가능한 그런 영역에 있어서 그 그리폰 스피커를 쓴다는 의미는 조금은 좀 하이엔드 오디오 이 유저들 사이에서도 좀 더 하이엔드스러운 좀 더 끝까지 올라간 이런 그룹들이 이제 누릴 수 있는 조금 이제 좀 끝 정말 또 끝에 있고 크고 아주 가장 큰 이런 스피커 그룹에 속하는 사실 이 스피커 정도의 규모를 넘는 스피커들은 한두 개밖에 없어요. 한두 개도 아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는 이제 그 형태가 바뀐 윌슨 오디오 와암 정도, 구형 와암 정도 이렇게 예전처럼 여러 바디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스피커들은 구경하기 쉽지 않습니다.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리폰이 어떻게 생긴 회사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운영을 하는지를 보면 대략 답이 나옵니다. 그래서 80년 중반이죠. 1985년에 이 플레밍 라스무센이라는 사람이 그 플레밍 라스무센이 때 우리가 아는 그룹에서는 두 명 유명한데 하나는 저쪽 메탈리카의 매니저가 아니라 메탈리카 프로듀서로 유명한 그쪽에 있는 그 덴마크 분이죠. 그분이 한 분 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오디오계에서는 이 플레밍 라스무슨 그리폰의 설립자이자 CEO인 이분이 유명하죠. 이분은 원래 그 아트 스쿨을 나온 분이에요. 그러니까 오디오나 이 전자공학을 한 분이 아니라 그 디자인과 어떤 그런 조형물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그런 걸 전공한 분인데 당연히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 이제 이쪽으로 간 거죠. 그래서 오디오 자체가 상당히 어떤 외형도 디자인 그냥 디자인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단편적일 정도로 규모와 어떤 조형물 이런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 그런 제품들로 모여져 있습니다. 그래서 원래 그리폰의 이름이 설립 시의 이름이 그리폰 오디오 디자인이었어요. 그래서 소리도 소리지만 그 어떤 일단 외관이나 그런 제품의 그 포맷 이런 것들에 다른 오디오 하이엔드 오디오 회사들이 이렇게 접근하기 힘든 그런 영역을 구축한 회사가 바로 그리폰입니다. 그 오늘 볼 제품은 이 코도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원래는 이게 발표된 게 한 4, 5년 전쯤 그 제가 리뷰를 했던 전에 그 모조라는 스피커가 있어요. 모조 코도 아마 이름도 아마 같이 일관되게 좀 맞추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모조는 아시겠지만 스탠드 거치형으로 만든 그런 스피커고 이제 코도는 지금 보시듯이 투바디로 생긴 이게 타워형 투바디 좌우가 이제 한쪽이 투바디니까 총 4개 바디로 되어 있는 유닛이 총 38개 좌우 각각 19개씩 이런 대규모 문자 그대로 그냥 대규모 구성으로 되어 있는 그런 풀레인지 대역에 뭐 뭐든지 전부예요. 대역도 풀레인지 전 아주 아랫대역부터 높은 대역까지가 굉장히 넓고 개수도 많고 그 다음에 스피커 바디의 개수뿐만 아니라 유닛의 개수도 엄청나게 많은 이런 초대형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제품을 구사하기도 쉽지 않고 드라이브하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음악을 들어보고 제품을
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악 들어보시죠.
네, 들어보시니까 감이 좀 오시나요? 참고로 시청 시스템이 이제 사실은 이 원래 그리폰 자체가 자사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게 되어 있기도 하고 두 바디 중에 한쪽이 액티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0W짜리 액티브 시스템으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풀 그리폰 시스템으로 시청하셨다고 보면 됩니다. 특히 이제 CDP, 에토스라는 CDP로 시청을 했고 프리가 그리폰의 판도라 전원부 별도로 되어 있는 투바디, 그 다음에 파워앰프가 메피스토 모노블록. 메피스토 모노블록이 제가 이 중에 유일하게 리뷰용으로 시청을 해봤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 이 제품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깊이를 좀 들어가는 단계에서 일단 우선은 오늘 촬영해서 알려드려야 될 이 제품에 대한 이 제품이 뭐냐, 뭐에 쓰는 거고. 어느 정도의 제품이냐 정도를 좀 일단 소개시켜 드리는 것만 해도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알려드리자면 말씀드린 대로 투바디 시스템이고 한쪽 이 둘 중에 좀 더 폭이 넓어 보이는 쪽 이쪽이 우퍼 베이스 그래서 이쪽 베이스고 이쪽은 그보다 좀 가는 쪽이 슬림한 쪽이 트위터와 미드레인지 그 다음 미드베이스가 있는 이렇게 투바디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쪽을 어퍼 타워라고 부르고 둘 다 타워입니다. 어퍼 타워고 저쪽을 베이스 타워라고 부릅니다. 우퍼 쪽을. 그래서 베이스 타워 쪽에 보시듯이 유닛이 8인치 유닛이 총 8개가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이쪽은 가운데 이제 트위터, AMT 트위터가 있고 그것도 세로로 굉장히 길죠. 그리고 그 트위터를 중심으로 저 4인치 미드레인지가 2개씩 4개. 그다음에 그 아래 위로 그 6인치, 이건 미드 베이스라고 불러요. 그렇게 6개. 그래서 이쪽 타워, 저 어퍼 타워 쪽이 11개, 그 다음에 저 베이스 타워 쪽이 8개 있는, 그래서 총 한쪽 채널에만 총 19개 채널, 저 유닛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. 이 제품은 이 중량급을 사이즈도 크기도 하지만 이걸 이런 대형 시스템을 구사하기 위해서 일단은 제품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알겠지만 영상에서도 그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각 유닛이 하나하나 배풀이 다 별도로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. 그래서 배풀을 별도로 이렇게 볼트로 조인 걸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. 정면에서도 보시면 느껴지겠지만 그 시간 타임 얼라인먼트를 맞추기 위해서 상하가 이렇게 곡면으로 되어 있습니다. 딱 정중앙 높이에 앉으면 전 대역의 도달 시간을 똑같이 일치시키기 위해서 특히 상하로 대칭으로 되어 있는 이 구조에서 상하가 동시에 도착하게 해서 사실은 상하를 대칭으로 만들면 그 중심선을 연결한 그만큼 구경의 꼭 새로운 우퍼에서 나오는 소리만큼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베이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트위터와 미드레인지가 붙어 있는 쪽도 마찬가지고요. 이 제품에 일단 그 트위터가 이 스피커의 일단 가장 큰 저기 특징 중에 하나가 듀얼랜드 그 뭐 아시겠지만 네트워크나 이런 그 컨덕터 인덕터 이런 거 만드는 설계하는 분으로 유명한 분인데 세계 최고 품질의 그런 커패시터 인덕터 이런 설계가죠. 이분하고 합작을 한 원래 그리폰이 그 듀얼랜드사의 그 앰프도 그렇고 부품을 많이 사용하는 굉장히 협업이 잘 되는 그런 이름이자 브랜드이기도 한데 듀얼랜드사의 제품을 쓰기도 했고 듀얼랜드가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를 전체적으로 구성에 관여를 해서 그 아예 네트워크 자체를 듀얼랜드가 설계했다고 해도 될 정도의 그런 품질로 제작이 되어 있는 네트워크인데요. 그거를 위상 특히 위상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이런 대형 그다음에 투바디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듀얼랜드 그런 네트워크 설계를 특히 듀얼랜드 컨시스턴트 컨트롤 네트워크라고 보통 이렇게 이 회사에서는 이 제품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위상을 듀얼랜드사의 설계대로 그 다음에 부품을 써서 제작했다는 의미인데 실제로 듀얼랜드제 에어코어 인덕터랑 특히 이쪽 트위터 쪽 저
어퍼베이스, 어퍼타워라고 하죠. 트위터와 미드베이스가 있는, 미드레인지 미드베이스가 있는 이쪽 설계를 듀런드, 이쪽 네트워크를 보면 듀런드의 지금 에어코어 인덕터, 뭐 최고 제품이라고 보통 평가를 하죠. 그다음에 이 얀센의 또 인덕터, 그다음에 리지스터가, 이게 전에 모조란 제품에서 보신 적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특이하죠. 그 원래 이렇게 리지스터는 안에 이제 조그맣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, 여기는 그 스틱 리지스터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라파이트로 제작을 하는데, 이렇게 무슨 마치 저기처럼 생긴, 조그만 빨대처럼 생긴, 이렇게 바깥쪽으로 특히 드러나게 두었다는 게좀 특징인데, 그게 바로 듀얼런드의 그 그라파이트 리지스터, 이런 거를 이 뒤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. 그런 거 사용한 것도 굉장히 독특하고요. 하여튼 이두개 타워를 먼저 보면, 이 베이스 쪽은 액티브형입니다. 그래서 천하특급의 그리폰 앰프가 들어가 있어서 저 앞쪽 요만한 모니터 창까지 나와 있는 액티브 시스템이고, 이쪽 그 트위터와 미드레인지 미드베이스가 있는 쪽은 패시브형입니다. 그래서 이쪽은 앰프 쪽에 연결이 돼서 저 스피커 터미널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, 베이스 타워 쪽은 그대로 프리앰프 쪽으로 출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구성이고, 일단 이자저 어퍼 타워 쪽 중앙에 있는 저 에어 모션 트위터 AMT가 굉장히 특이하게 길게 생겼죠. 이게 문도르프제 AMT입니다. 이것도 특조 제품이고, 그 상하로 있는 4인짜리 미드레인지가 그게 스캔스픽이죠. 스캔스픽의 일루미네이터, 이 중간에 저 덕트 커버 중심으로 이렇게 세개 반원이 있는, 아마 그 디자인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굉장히 유명한 미드레인지죠. 그리고 그 트위터 위아래로 있는 4개의 그 4인치짜리 미드레인지, 이게 스캔스픽 일루미네이터는 전부 네오듐륨 자석으로 그렇게 드라이브하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우퍼 구경이 이제 8인치가 넘어가기도 하고, 위상일치 시스템에 이렇게 대형기에서 그런 타임 얼라인먼트와 베이스 쪽만 보면 총 8개의 8인치 우퍼를 동시에 움직이다 보니까, 큰 우퍼보다 오히려 이런 게좀더 균일하게 8개를 움직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좀, 설계 어려움이 좀 많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, 그 우퍼 주변의 엣지를 그 소위 공진 제거 시스템으로 특수한 엣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이 제품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제품 재질 자체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, 앞에 베프는 이제 이런 우리가 아는 고분자 합성물인 것 같고, 측면하고 뒤쪽은 서로 또 재질이 좀 달라요. 그래서 그 굉장히 폴리, 옥소, 메탈 뭐 이런 재질을 써서 그각 부위 그 공진이 생기는 스피커의 측면, 앞면, 옆면, 뒷면이 서로 재질을 다르게 만들었다는 것도 이런 대형 시스템의 구조상에 생기는 그런 특징을 잘 살려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. 굉장히 세심하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. 그 측면에 이제 다른 스피커들하고 틀리게 뭐 크기도 크지만, 측면에 옆에 이렇게 쭉 날개처럼 달려 있는 거, 이게 사이드 스핀이라고 부르는데, 이게 모조 때 이거를 본 적이 있죠. 이게 특별히 어디에 이게 뭐 이런 설계, 공진에 대한 혹은 뭐 공명에 대한 정확한 위치나 설계를 맞춰서 설계했다, 이런 설명이 어디에도 안 나와 있는데,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. 하여튼 그런 것도 어쿠스틱에 관여하게 서로 사이즈 다르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. 하여튼 이런 총 한쪽에만 19개 유닛이 달린 대형 시스템으로, 아랫대 역이 14Hz, 15Hz까지, 15Hz, 16Hz 정도까지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고, 위쪽 대역은 25kHz까지. 이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, 일단 이 타워형 베이스의 어떤 퍼포먼스를 인간이 들을 수 있는 한도까지 이렇게 늘려놓다 보니까, 공간에 따라서는 이 사이즈를 컨트롤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했고요. 그래서 이 액티브 시스템이 마침 들어가 있는 베이스 쪽은 별도 리모컨으로 편하게 자리에 앉아서, 요새 베이스를 리모컨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거, 가서 맞춰놓고 뒤에 와서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사실 굉장히 혼동스럽잖아요. 맞추기도 어렵고. 그래서 리모컨에서 바로 일단 두 가지죠. 그 Q값, 소위 스피커 내부의 그 공진과 댐핑력,
그거를 3단계로 조절할 수 있게, 1번, 2번, 3번을 조절할 수 있게 돼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로우 컷이라고 돼 있는데, 베이스 자체의 음량, 이거를 계속 조절할 수 있게 돼 있는, 그 볼륨처럼 조절할 수 있게 있는, 그 두 가지 Q 값과 그 로우 컷, 저 베이스의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그 두 가지로 공간에 따라서, 그 다음에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, 그것도 배치, 뭐 위치에 따라서 하여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이 시스템의 특징을 잘 구사할 수 있게 만든 말단까지 설계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소리를 들어보시면 뭐 이 스피커가 낼 수 있는 소리는 제가 안 한도 내에서는 가장 이 스피커를 듣는다는 의미는 코도라는 스피커는 스케일을 듣는 스피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스케일만 나오는 스피커들은 이거보다 작은 스피커에도 있어요. 근데 일단 규모가 그런 스피커들과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역을 두 개를 나눠놨죠. 200Hz부터 25kHz까지는 이제 작은 저 어퍼 타워에다 넣어놓은 거고 그 아래부터 이제 16Hz까지를 그 베이스 타워에 넣는 건 그렇게 분리를 해놓은 이유도 그런 걸 구사할 수 있게 하라고 그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사용자가 이런 아주 공연 현장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큰 음량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듣는데 일단 목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운데 이런 이 저건 초대형이라고 봐야 돼요. 이 문도르프제 초대형 AMT를 쓸 정도로 가운데도 굉장히 선명한 소리가 그 베이스음이 아무리 커져도 선도를 잃지 않게 이렇게 나오는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하고 미드베이스를 여러 개 설치해서 그런 대역 간의 이음새를 흐트리지 않는 이런 풀스케일의 전체적인 전 대역에 꼭 빈틈이 없이 채우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악기 수가 많지 않은 걸 들어도 그 다음에 악기가 많은 걸 들어도 이 스피커에서 들리는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오디오 스피커에서 들을 수 있는 어떤 최대한의 어떤 소리 그 악기가 하나가 나와도 그 저 끝에 있는 소리까지도 끄집어내는 그러니까 낮은 음이나 다이나믹도 그렇지만 작은 미세한 표현까지도 다 잡아내는 왜냐하면 전 대역을 다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쓰는 스피커입니다.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공간이 일단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녹음한 환경이 아주 완벽하진 않아요. 사실은 이 지금 사운드 코어 4층에 있는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 세팅한 공간인데 조금 이제 세팅을 아직 막 이제 끝낸 상태라서 조금 더 소리를 잡긴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피커에 다른 스피커에는 없는 그런 스케일과 아주 선도 높은 소리는 놀라웠습니다. 그래서 파일벨의 캐논 이런 고악기로 연주하는 라인하트 괴벨이 연주한 그 저기 연주거든요. 이 소편성 고악기로 연주한 이런 캐논 같은 곡을 들어봐도 굉장히 첨예한 소리를 악기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케일 있게 나온다는 그런 느낌이 좀 녹음에서 느껴지시나요? 오, 대단해요. 이렇게 막 어떤 건 음악을 아주 핀포인트를 잡아서 컴팩트하게 듣는 그런 재미가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실제 사람이 눈앞에 있는 그 사이즈로 연주하는 그걸 그대로 같은 비율로 이렇게 펼쳐내는 리얼 사이즈 연주자들을 눈앞에서 보는 느낌? 이 스피커의 목표는 그런 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그런 캐논을 들어봐도 음색이 아주 선열하게 들리면서 사람이 실제 사이즈로 이렇게 나타나는 느낌 그리고 가운데 역시 이 큰 덩치 큰 2m가 넘는 이 네 개 바디 사이에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연주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 피가 흐르는 사람이 연주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나는 그런 연주를 들려줘서 좋았고요. 이런 스피커들을 보면 종종 이제 말러나 바그너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. 뭐 그런 것들은 좀 많이 흔하니까 또 마침 CD를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일단 약식으로 저희가 들어본 게 라크마니노프 피아노 주곡 2번 1악장인데 락랑하고 게르기예프가 연주하는 거거든요. 일단 뭐 명연들이 많지만 일단 이 스케일에 맞게 그냥 이 소리를 라크마니노프 2번의 어떤 전 구간 그 그 음표와 대역의 전 구간을 들려줄 수 있는 만한 연주로 이 곡을 들어보면 굉장히 꽉 차서 들리는 어떤 포만감 근데
그냥 요만한 크게 포만감이 있고 앞에 이만한 어쩜 작은 산이 막 가로막고 있는 듯한 그런 엄청난 스케일로 다가오는 포만감이 있거든요. 근데 이 스피커에서는 랑랑이 이 연주를 한 이 현장의 오케스트라 하고 피아노가 같이 나오는 아주 태산 같은 소리를 들려줍니다. 그게 좀 이건 다른 이 연주를 다른 데서 들어본 꽤 큰 스피커와 광대역 스피커에서도 많이 들어본 연주지만 역시 이 스케일을 이기는 스피커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. 그런 감상의 재미가 있는 라흐마니노프였습니다. 이렇게 부 하고 이렇게 어딘가에 진짜 조금 스케일이 큰 스피커를 제가 어뢰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어뢰 정도가 아니라 큰 산이 이렇게 쭉 울려오는 듯한 느낌 그런 엄청난 소리가 들립니다. 그런 스케일로 베이스가 어딘가 쭉 크기가 작든 크든 대략 어딘가를 울리면서 그리고 울려오는 피아노 소리 그게 이렇게 사람을 향해서 박두해오는 느낌은 정말 멋있습니다. 문자 그대로 멋진 연주를 들려주는 음파와 멋진 연주를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흔치 않은 소리를 들어봤던 그런 순간이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항상 이런 일반적인 곡 그런 곡은 어떻게 들리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지 마이클의 First Time Ever I Saw Your Face 같은 곡을 들어보면 이 곡도 음상이 굉장히 가운데 스테이징이 정교하게 뜬다는 게 일단 인상적이고 그 이 곡의 포인트가 뭐겠어요? 그 조지 마이클이 아주 미려한 음을 작게도 거의 무성음처럼 들리는 순간과 그 다음에 아주 그 독특한 음색, 그 특유의 음색을 살짝 음조를 바꿔가면서 부르는 그 장면이 들려줘야 이 곡을 듣는 재미가 있는데 작은 스피커도 그런 소리를 이 곡을 잘 연주하는 곡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 그리폰 코더에서 들려오는 조지 마이클의 그 노래는 대단히 역시 똑같은 말인데 실제 사람이 노래하고 있다 이런 노래 정교함을 중심으로 한 사람이 리얼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사이즈만한 사람이 내 눈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느낌 그런 대면하고 있는 실제감 같은 게 있어서 조금 약간 무서울 정도의 소리 이런 게 좀 있습니다. 자, 이 그리폰 코도 제가 전에 그리폰의 이 투바디 스피커죠 포세이돈이나 또 뭐죠? 이런 투바디 포맷 이거보다 작은 사이즈 제품들은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이 수입사 사장님의 열정이 대단하세요. 이 스피커를 드라이브 할 만한 공간을 찾고 여러 사람들한테 들려주려고 삼청동에 있는 미술관을 빌려서 시연을 한 걸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이 스피커를 그 두 덩어리를 다 이동을 시켜서 세팅을 하고 뭐 그런 열정이 참 놀랍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공간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스피커입니다. 그런 공간을 운영하시거나 혹은 그런 공간을 갖고 있는 분 개인 공간인데도 그런데 이런 스피커 하나가 있으면 공간 자체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.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실제 연주를 듣는 거라보다 좀 더 큰 재미 이런 게 있는 뭐 수시로 들을 수 있는 것도 그렇지만 실제 연주가 여러 사람 속에 섞여서 듣는 그런 어떤 현장의 일회성에 불과한 그런 연주를 집에서 난 반복해서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리얼한 그런 느낌으로 내가 좀 조종을 해가면서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재미를 주는 엄청난 스케일의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그리폰의 코도 이 정말 마주치기 어려운 이 영상으로 느껴지는 것만으로도 스케일이 일단 소리가 안 나와도 스케일이 느껴지실 만한 그런 대형 시스템이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거예요. 그리폰의 코도를 같이 살펴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